쇼컷 여자인데 뭔가 좀 생김새가 약간 두반장 향이 좀 나는데 예, 넘어갈게요. 뭐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좀 인플루언서 사진인가 봐요. 예. 스마트폰 대참사. 어우, 이 허거집에서 아이고 스마트폰을 갖다가 담궈가지고 아이 국자로 펐는데 떨어지면서 매운맛에 한번 담그고 예 순한 맛에 한번 담갔네. 아이고야, 이러면 핸드폰 못 쓰죠. 핸드폰이 다 이제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이 다그 방수 처리가 돼 있어도 아마 저 뜨거운 펄펄 끓는 기름도 들어가 있는데 저거는 휴대폰 못 살린다고 봐야죠. 예. 자, BBQ 선 넘은 닭다리 8개 26,000원짜리. 이게 무슨 메뉴예요? 메뉴 이름이 뭐죠? 그 밑에 있어요. 뭐 참새 치킨이야? 핫 베이크 닭다리라 그러네요. 튀르키예 이스탄불 지역의 이국적인 매운맛을 모티브로 개발된 베이크 닭다리. 모양새가 아주 이쁘네요. 이쁘고 발라먹기 쉽고 아주 뭔가 튤립 맨키로 이쁘네요. 이뻐요. 근데 가격이 안 이뻐요. 예, 가격이 참 사악하네요. 26,000원. 이 닭다리 하나가 3,2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닐까요? BBQ 핫베이크. 식감이 거의 그냥 자메이카 통다리 그런 느낌인데, 자메이카 통다리 맛이 나는 닭다리라면은 상당히 부들부들하고 육즙이 살아있는, 예. 고급 닭다리가 맞죠? 근데 8개에 26,000원이요? 이 참새족 다리가요? 시발 장난하는 거야! 이건 아니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충무로 차세대 MZ 여신. 아, 고윤정. 예. 고윤정. 뭐 고윤정은 다 좋아, 불호가 없어요, 거의. 뭐, 무빙으로 너무 잘 돼가지고, 예. 무빙이 재미없으면 고윤정은 재밌더라. 나 무빙이랑 좀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고윤정은 너무 이뻐서 재밌더라. 고윤정. 차세대 이제 그 충무로를 주름 잡을 차세대 미녀 배우들이라고 봐야죠. 이제 다음 세대 미녀 배우들. 20대 초반의 나이대에 있는 이 배우들. 이 배우는 누구죠? 귀엽게 생겼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당연히 배우는 연기력으로 승부 보는 거고 한데, 이, 사실 정말 외모로 따지자면 뭔가 우하향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미녀 여배우들의 어떤 미의 미적 기준이 아이돌 압사라거든요? 아이돌 싸잡아요. 아이돌이 배우 옆에 있으면, 아, 역시 배우는 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미녀 여배우가 잘안 나오고 뭔가 좀 이제 더 연기가 아주 훌륭하시려나요? 예, 무튼. 자. 귀엽게 생기셨네요. 김시은 배우. 이분은 진짜 이쁘네요. 이분은 진짜 이뻐요. 이분은 누구죠? 진짜 이쁘네요. 예. 이분 정말 이쁜데요? 이쁘잖아요. 오예주 배우님. 포카리 배우 했으면은, 예. 아니, 근데, 저 조선시대 역할을 맡아서 저렇게 머리를 올백으로 이렇게 묶는 이마랑 얼굴형이 다 드러나는 저 머리 스타일을 했을 때
저렇게 이게 댕기를 땄을 때, 그리고 5:5 반 가르마를 하고 댕기를 땄을 때, 물론 메이크업 하셨겠지만 움짤로 봐도 되게 이쁘세요. 아닙니까? 예, 네. 아니에요? 이쁜 거죠. 오예주님. 뭐 유튜브에 나온 거 없을까? 오예주. 배고픈 게. 아버지, 나 세자빈 될래. 아직 천연단지 안 넣었지. 그럼 내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나중에. 나중에 얘기야. 어? 네? 소녀, 이제부터 반말도 아니하고 치마도 안 들고 다니고 걸음도 조신하게 걷고 가출도 안 하겠습니다. 이쁘신데요? 예. 평판께서 여식들의 가정 교육을 아주 잘시키. 오예주. 예. 다음은. 익숙해요. 뭔가 얼굴이. 예. 약간 고현정 배우님 옛날 모습 같다. 박주연 배우님. 여기는 이보음이라는 배우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중국의 남성향 이혼 드라마. 중국. 자, 이거 IP 카메라 같아요. IP 카메라에 찍힌 모습인데, 와이프랑 남편이랑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 식사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와이프가 얘기합니다. 아, 빨리 먹어. 식겠어. 저기, 응? 우리 이혼하자. 뭐? 다른 여자 생긴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왜 갑자기? 너 왜 집에서 속옷도 안 입니? 지금 네 꼬라지 봐봐. 어? 이게 결혼 생활이야? 이게 결혼 생활이야! 머리도 며칠 동안 안 감아서 이 대가리 안 빨아가지고 정수리 냄새 나는 거 봐. 네가 여자야? 네가 여자야! 네 처먹을 때 기름 덩어리 다 튀는 거 봐. 이혼하자. 내 생일이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왜 결혼했냐고? 난 네가 상냥한 여자라고 생각했어. 이해심도 많고. 난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위해 결혼했어. 안정된 삶을 위해. 그렇게 둘은 이혼을 하고 먼 훗날 아내는 매달 카드... 나 너무 후회돼. 그 이가 너무 그리워. 매달 카드를 쓰며 여유롭게 살았어. 남편 월급 카드로. 내가 남편을 몰라줬던 거였어. 이혼하고 나니 너무 괴로워. 자기 또 비아그라 먹을 거야? 아이, 왜 그래. 힘이 딸리면 비아그라라도 먹어야지. 우린 7년을 살았어. 그리고 당신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돈 잘 벌고 자상한 남편이지만 피아그라 먹는 당신이 너무 수치스러워! 넌 날 등한시하고 내 감정을 돌보지 않았어. 난 널 떠날 거야. 그래, 꺼져. 대신 애들은 내가 키운다. 둘은 그렇게 이혼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 후 새로운 여자와 함께 행복해하는 남편을 보게 되는데 남편이 잘생기고, 그러니까, 잘생기고, 뭐, 능력이 되는데, 비아그라 먹을 뿐이지만,
마다할 여자가 없다. 그래서 젊고 자기보다 더 젊고 이쁜 여자가 꼬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투를 합니다. 저기 저 여자 보이지? 너보다 훨씬 젊고 이뻐. 내 새로운 아내야. 그리고 있잖아, 다시는 내 인생 망치지 말아줘. 잘가. 배우자가 돈을 벌지 못하면 그것에 불만을 갖고 돈을 많이 벌면 자신을 외롭게 한다고 또 다른 불만을 갖는다.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연애를 경험하며 이러한 성향을 미리 파악해야 된다. 뭐죠 이게? 솔직한 여자 TV? 오 진짜 있는 장면인데? 홈캠에 찍힌 외벌이 남편의 충격 고백이 많은 화제입니다. 이혼하자는 남편은 침묵만 할 뿐입니다. 아내의 답답해 남편은 결국 입을 엽니다. 남편은 사회로 나가 매일같이 치열하게 싸우지만 정작 집에 있는 아내는 관리에 소홀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칠 대로 지쳤던 것입니다. 둘은 결국 각자의 길을 갑니다. 형이야. 이건 안 나왔는데.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아내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둘은 진짜로 이혼을 합니다. 한 달의 숙려 기간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네티즌은 그녀의 철양 앞 줄 먼저 서야 합니다. 그만큼 기형적인 이혼 문화가 중국을 피폐한 국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부의 이혼 브이로그가 많은 화제입니다. 싸울 때마다 이혼을 언급하는 아내에게 질려서 남편은 진짜 이혼을 하러 왔습니다. 싸울 때마다 젖었던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아내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둘은 진짜로 이혼을 합니다. 한 달의 숙려 기간을 남겨둔 채 말입니다. 평소처럼 남편의 차에 탔지만 둘은 이혼했습니다. 아내는 아차 싶었는지 당황해합니다. 짐을 싸고 집을 나서는 아내는 울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울지 않겠다던 아내는 현관문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을 잡아줄 줄 알았던 남편이 진짜로 자신을 떠나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짐을 싸고 막상 떠나려던 아내가 현관문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단호합니다. 그렇게 부부는 진짜로 남이 됩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국 며칠 만에 돌아왔고 이혼은 취소가 됐습니다. 막상 이혼한 뒤 혼자 살아보니 막막했다. 정신 차렸구나. 어느 이혼녀의 담담한 고백이 많은 화제입니다. 공감 10만 개에 1000만 뷰가 훌쩍 넘어갑니다. 남자가 돈을 벌어오고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가사 일을 하고 이런 데 있어서 불행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중국 시골 중년 클럽에 그녀를 보며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남자가 대범하게 내 집에서 나가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혼을 해도
재산을 반갈죽 해줘야 되잖아. 이 집을 반갈죽 해야 된단 말이야. 여자를 떠나보낼 때 우리는 재산을 반갈죽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가란 말도 못해. 물론 뭐 이혼의 귀책 사유가 여자에게 있다면 굳이 안 줘도 되겠지. 헬스장 자세 교정. 올바른 자세가 맞지. 웃기다. 멤버 24명 트리플 S. 이 걸그룹이 24명이래. 24명의 걸그룹 멤버가 있는 트리플 S. 이름은 어떻게 외우냐? 어? 롤 챔프 외우듯이 외워야 되잖아. 야, 멤버 한 명 한 명 이름 어떻게 외워? 야, 너무 빡세다.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식사 시간이 왔을 때, 배고파! 허기짐의 우울감이 맥스. 밥 시킬 사람 얘기해. 다 합숙하는구만. 합숙해요, 합숙. 치킨을 시키면은 얼마가 나갈까? 중국인 멤버도 있구나. 아, 난 중국 음식 먹고 싶어. 위층에 다른 숙소도 메뉴 구상 중. 야, 숙소가 2층이야. 배달 기사분들이 계속 들어와. 계속 배달 음식을 챙겨 아래층으로 집합을 해서 아, 윗집 아랫집 이렇게 사는구나. 복층이 아니라. 야, 엽떡에다가 딱 요 나이 때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거네. 마라탕에다가 교촌 허니 콤보에다가 엽떡에다가 파스타에다가 피자에다가 아주 뭐 잔치네 잔치. 치즈볼이 이거 얼마야? 오늘 9개 메뉴고요. 에? 하루 식비가 100만 원? 와. 한 달 식비 3천만 원. 식대 마지노선 없나요? 딱히 없어요.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연간 4억이래. 와. 야. 미용실 갈 때도 2시간 간격으로 12명씩 출발한다고? 와. 매니저는 이름 다 외우고 있겠네. 곱돌이탕, 찜닭, 파스타, 초밥, 콩국수. 야, 무지하게 먹네. 야. 생수 60에서 80병은 기본. 이동할 때 버스로 이동하네. 멤버 24명, 매니저 5명, 헤어 메이크업 9명. 야. 미쳤다. 중대 단위로 움직이네. 야. 트리플 S라는 팀이야. 매니저 TO가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네요. 예. 네.
자, 다음. 요즘 걸그룹. 아, 걸그룹과 게임 콜라보. 어, 에픽 세븐. 뭐 얼마 전에 저 뉴진스도 배그랑 콜라보하고 그랬었죠? 나와요. 예. 아, 보다 보면 나와? 예. 어. 에스파 에픽 세븐 무슨 게임인지 모름. 결과는 어, 많이들 유입됐다고 하더라. 펩시. 어, 아이브. 오. 이야. 펩시 일 잘하네. 그러니까 아이브는 게임 콜라보가 없어 대신 제일 유명한 콜라보를 넣었다. 아이브 단독이 아닌 스타쉽과 펩시가 2018년부터 시작한 장기 프로젝트. 아이브는 2022년부터 참가했다. 특히 콜라보송 I Want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 다음 이제 르세라핌. 오버워치. 아, 오버워치에 나오는구나 르세라핌이. 어, 스킨 나오고. 그래요. 하나도 안 닮았는데? 뭐야 이게? 아, 얼굴까지는 안 바꾸고 그냥 의상으로 이렇게 대체했네. 마치 저 블랙핑크 마냥, 불핑 배그 저기 마냥. 아, 르세라핌 오버워치. 2023년에 시작한 콜라보입니다. 직접 르세라핌 멤버들이 유저들과 게임도 했고요. 노래도 냈습니다. 그게 바로 르세라핌의 유일한 일간곡 퍼펙트 나잇이 되시겠다. 결과적으로는 음원 선적도 좋았고 호흥도 준수했던 아주 서로 윈이 나는 결과를 낳았다. 야, 갓. 에? 이거 노래 너무... 이거 뉴진스가 불렀어요? 예. 아, 진짜? 아시는 줄 알았는데. 몰랐어. 왜 그걸 모르시죠? 아니 나는 저기 에스파인 줄 알았어. 예? 아니 약간 음악 스타일이 SM 쪽이어갖고 뉴진스는 센 거 안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지 리스닝 위주여가지고 나는 뉴진스인지 처음 알았네. 나 에스파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아 작곡은 라이엇에서 한 거야. 이거 이거 올릴 수 있어 라이브로? 그 되게 높던데. 진짜 이 롤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저 축제잖아. 요거 이제 담당해가지고 저 뮤직 저 메인 음악 이거 차지하는 그 걸그룹이 정말 당대 최고라는 의미가 되겠네. 야, 족간지네 이거. 멋있다. 어, 나 뉴진스인지 몰랐어요. 음악이 세가지고. 자, 이제 뉴진스. 어, 배그랑 콜라보를 했죠? 예, 근데 좀 뭐 어떤 모종의 어떤 그 이유로 이슈로 인해서 어 뭐 성희롱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환불 사태가 있었죠. 예, 저도 뭐 30만 원 최근에 환불 받아가지고 아주 좋았거든요. 자, 그런데 롤과의 콜라보 가스를 냈고 어 직접 결승 무대까지 섰지만 아쉽게도 혹평을 들었다. 어, 배그 이슈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테니 설명을 생략하겠다. 역대 모든 아이돌 콜라보 중 최악의 선례가 되었다. 왜? 아니 이거는 뉴진스 애들은 잘못이 없어. 그 미니진 그 아줌마가 노망나서 그런 거지. 응? 어, 그 아줌마 문제고 야, 뉴진스 애들은 문제가 없어. 여자아이들. 어, 아 그래. 어, 서든어택. 서든어택은 뭐 어, 발로란트 배그 서든어택. 아, 뉴진스 그 소식 들었어요? 뉴진스 또 새로운 게임 모델 발탁됐는데
경쟁사. 예. 아, 뭔가 이 업계에서 뭐 이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예. 자, 이번에 포트나이트 모델로 포트나이트랑 또 콜라보를 하게 되었어요. 뉴진스가 포트나이트. 뭐 우리나라 게이머들은 거의 없죠. 예. 서양 게이머들이 많아요. 바로 이렇게 경쟁사랑 계약을 한다고. 이거는 스트리트 파이터랑 콜라보 한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게임 내에서, 아유, 뭐야, 이게, 이런 건 어쩌려고 그럴까. 배그 때 이제 배그 유저들을 가지고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스킨 의상 중에서 약간 노출도가 높은 그런 류의 의상을 입혀놓고 뭐 게임을 하는 유저들을 성희롱, 미성년자 성희롱 뭐 이런 걸로 좀 몰아가고 해가지고 배그 유저들이 뿌리 났죠. 근데 확률도 개창렬 확률이라서 이중가차까지 껴있어가지고 캐릭터 이제 뉴진스 멤버 캐릭터 하나 뽑는데 평균 한 7, 8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 운 좋으면 그 안에 뽑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뭐 이중가차, 이렇게 해가지고 내고, 그 안에서도 좀 뭔가 이슈가 또 있었고,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건 이제 펍지의 문제겠지만, 어쨌건 뭐 기존에 있던 스킨 의상을 가지고 뭐 이렇게 성희롱 논란으로 몰아갔던 미니진 대표, 예. 뭐 서양 서구권 게이머들이 만약에 뭐 뉴진스랑 관련돼 있는 캐릭터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미친 행위를 했을 때 어떡할까요? 그것도 성희롱이라고 또 할까요? 저는 미니진 대표가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자 장원영 뽀뽀신. 뭐야. 슈돌. 태어나자마자 인생 고점. 그치, 인생 최고 업적이지. 얘는 지금 모르지. 근데 이날이 인생 최고 업적. 예. 최근 인스타에서 난리나 모 걸그룹 학창시절. 오늘 뭐 연예인 이야기가 많네요. 학교 다니던 시절 에스파 카리나. 아, 카리나의 그 학생 시절. 애때네. 애때 모습이 좀 있네. 아, 다르다고? 이렇듯 세간에서는 장원영, 카리나, 서륜 현역 3톱이라고 얘기하지만 장카 아니야, 장카? 장카잖아. 이 새끼는 서륜 팬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치? 장원영 사진, 아니, 저기, 카리나랑 장원영 외모 너프된 거 봐. 사진에. 거지 같은 바이럴이네. 서륜 이뻐. 이쁜 거 난 이쁘지 않다고 한 적 없어. 근데, 방식이 너무 짜친다. 그지 않니? 보정 없이도 이쁜 자연미녀 현역 탑3를 고른다면 설유미가 된다. 이거 뭔 바이럴이야? 뭔 소리야? 2NE1 CL 근황. 체린. 오우. 저 굉장히 서구형으로
매력 있네요. 아, 뭔가 되게 이제 그 서양에서는 이런 뭔가 몸매와 이런 동양 여자는 엄청 인기가 많죠. 예, 보기 좋은데요? 보기 좋은데? 근데 지금 이 사진은 약간 좀 그러나 약간 좀 저 코미디 빅리그가 좀 기억 좀 떠오르네. 오케이. 다음. 레고 신제품 맥라렌 P1? 이건 이제 정식적으로 콜라보를 하는 거지? 와, 얼마 하려나? 와, 겁내 크네. 코 상금으로 줄 만큼의 가격일라나? 졸라 비싸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 무조건 100만 넘어갈 것 같은데? 맥라렌이랑 정식으로 콜라보 한 거잖아. 배그에서 하는 람보르기니 그 콜라보 같은 경우도 기대값이 상당하던데. 와. 다이소 그릇 쓰는 음식점. 미쳤다고 RT 타는 중입니다. 다이소 그릇을 쓰는 감성 맛집. 상호명은 가렸어요. Fuck you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상호명은 가렸습니다. 다이소 그릇을 썼다. 야, 그냥 다이소 그릇이 왜? 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네. 이거 가격표 붙어 있는 이 스티커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스티커도 안 떼고 이렇게 음식을 담아서 준다고? 야, 이건 과한데? 예, 저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다이소 그릇. 가격표 붙은 다이소 그릇 가게 사장에게 DM을 받았다.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고 나서 해당 트윗을 쓴 뒤 해당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이런 DM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사진 조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 사진 조작이라 그랬어. 절대 편집하거나 조작한 사진 아닙니다. 방문해서 제가 경험한 그대로를 촬영한 것입니다. 음식이 조리된 접시에 가격이 표기된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직원을 부르려 시도했으나 호출별도 없고 매장이 너무 바빴습니다. 비위가 상한 저희는 빨리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와 가게와 직접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야, 이거 돈 그냥 내고 그냥 야 가자 그냥 하고 나가버린 거야. 계산하고 다시 안 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거기 가게 측에 해당 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 야, 이런 손님들이 진짜 무서운데. 예. 저는 업무 방해할 목적, 뭐, 비방의 목적도 없었고, 그냥 순수 말 그대로 다이소 그릇이 나왔으니, 나도 팩트 한 접시로 일파만파 사람들에게 퍼뜨린 것 뿐입니다. 해당 업체 상호명도 언급하지 않고요. 굉장히 좀 매너 있으신 분이네. 예. 상호명 공개 안 했어.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재수 없었던 일을 인터넷에 올린 것 뿐입니다. 사장이 DM 보냈어요. 올려주신 게시물로 매장의 심각한 불법 리뷰로 방문하지 않은 분들의 리뷰 테러로 심각한 영업 손실과 근데 사람들이 찾아냈구나. 명예훼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이소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요. 심지어 저희는 대부분의 그릇 및 용기를 국내 1등 업체인 이더 멜라민사의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 안 하고 재사용하는 식당이 있을까요? 오픈 주방으로 지금껏 2년간 너무 열심히 청결에 힘써준 직원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스티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뭔 개소리야. 직원들을 생각하고 그랬으면 씨발 지 가게 갈 일 똑바로 했으니까 아니야! 이 자영업자분들 지금 상당히 좀 저 불경기에 힘드시죠. 근데 족같은 사장들도 많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뭡니까 이게 설거지 족같이 해가지고 뭘 잘했다고 C8 여기다 DM을 쳐보내고 명예훼손? 족같은 새끼네 이거. 스티커의 접착제 성분 붙어있지 않음? 식기를 세척하지 않고 사용한 적은 단연코 없습니다. 청결에는 나름 최선을. 이게 뭔 나름이야 이 병신 같은 사장아. 대가리가 돌대가리인가 다이소 대가리인가. C8 정말 멍청한 새끼 아니야. 아이 손톱으로 조금만 떼도 그게 떼지는 건데 씨발 뭐 거기다가 뭐 대단해 뭐 누가 못 박아놨냐. 빙신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정말 짜증나게 씨발 정말. 사진의 다른 그릇을 보시면 좋은 업체의 깨끗한 그릇들입니다. 왜 저것만 갖다 그래. 왜 저것만 갖다 그래. 다른 그릇 깨끗하잖아. 저것만 더러웠잖아. 저것만 스티커 붙었잖아. 억울해 이거잖아. 참나 진짜 씨. 음식이 맛이 없으셨거나 서비스가 불편하셨다면 100번 사과하고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쌍둥이 아가들이 너무 좋아해서 자주 식사하는 혼합과 매장입니다. 당연히 청결은 저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지금 카카오 리뷰에 저희 식당은 설거지도 안 하는 더러운 식당 리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쌓아올린 리뷰와 평점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더럽고 나쁜 식당으로 변해버렸어요. 솔직히 너무 허탈합니다. 저희 새 그릇은 무조건 세척기에 돌리고 한 번 더 손으로 닦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실수로 스티커가 안 떨어진 걸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글씨도 더럽게 못 쓰네. 하지만 손님 상에 나갔으니 저희 잘못이죠. 음식이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지만 청결만큼은 한 번도 2년 동안 문제가 안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잘한 것도 좀 알아달라. 나 잘한 것도 있잖아요. 잘한 것도 있는데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거 하나로 저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서. 아니 물론 사장님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처가 족같잖아요 사장님. 에? 현실 부정하고 있어. 다이소 그릇 처음에는 열받아갖고 다이소 그릇 쓰는 게 왜요? 불법이에요? 이래놓고. 근데 이건 아니지. 누가 봐도 이게 3천원짜리 이게 안 보인다고? 고소한다고 으름장 놨을 때는 언제고. 사진 진짜입니다. 제가 왜 조작하겠어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저 업무 방해할 생각으로 글 올린 것도 아니고 상호명도 안 공개 안 했는데요. 다이소 글을 썼다고 질책하는 글도 아니었고요. 누구든지 접시에 스티커 붙어 나오면 안 씻고 나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집에 다이소 글 많아요. 작년 말 올해 초 겨울이에요. 매장 이용하고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없듯이 제 개인 SNS 개인 감상을 올린 것뿐입니다. 진위업으로 어떻게 따진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장님에게 온 DM 공개해도 돼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는 평상시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했기에 누군가의 조작이나 공격으로 착각했습니다. 네이버의 순위가 100위권 밖으로 떨어지고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사과부터 드려야 하는 것도 뭘 이유 없이래 자꾸 씨바마 아따마 씨바마 진짜 답답하네. 이미 여러 SNS로 회복할 수 있는 타격을 없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주방 책임자 인원 교체 및 더더욱 신경 쓰는 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말에 급하게 김치볶음밥용으로만 급하게 다이소샵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 상황 파악해갖고 빠르게 도계자 박아야지. 뭔 상황 파악을 하고 우리는 이더멜라민 쓰고 있고 이더멜라민이 안 나갔잖아! 손님 상해! 씨바 진짜 막. 맛은 어떠셨을지요? 현실 부정하네. 비참하다. 다이소 그리신 게 문제가 아니라 스티커가 문제인데 계속 접시 브랜드에 꽂혀있네 경쟁인데. 그러니까 답답하다. 아따 답답하지 않냐? 아니 그릇이 문제가 아니야. 다이소 그릇 쓸 수 있지. 손님 저 뭐 손님 뭐 깨지기도 하고 뭐 손님 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다이소 그릇 쓸 수 있지. 다이소 그릇 충분히 쓸 수 있지. 다이소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스티커가 문제잖아. 입 대빨로 와가지고 뭐 손님이랑 언제까지 기싸움할 거야. 장사를 이렇게 못하나? 아니 맛이야 있겠지. 맛없다는 얘기는 없잖아. 에, 뭐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좀 사과 방식이 너무 잘못됐어. 좆비오야 좆비오. 단언컨대 국내에서 제일 무서운 계단. 뭐에게? 여러분들은 국내에서 가장 무서운 계단이 어디? 중국 아니야 여기? 바로 대둔산에 있는 삼성 계단입니다. 어? 삼성 국내야? 계단에 가기 위해서는 출렁 다리를 먼저 건너야 하는데 출렁 다리는 임금 바위와 임석대를 연결하고 와 무서워. 길이 50m로 2021년 재설치가 되기 전에는 흔들림이 엄청났다고 하네요. 출렁 다리를 지나면 삼성 계단이 보이게 되는데 경사도 51도, 계단은 127개로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찔한. 계단이 127. 삼성 바위를 단숨에 오를 수 있는데 도관이 나가겠는데 내가 가면은 올라간 이상 후퇴나 할 수 없답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둔산으로 가보시는 걸 추천. 와 대둔산. 어지럼증, 빈혈 있는 분, 나이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 오르지 않길 바랍니다. 계단 중간쯤 가다가 울고 몇십 분 못 가고 서서 울었어요. 아래를 쳐다보고 위를 봐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그 정도라고? 이거 언제 한번 저 그 벌칙으로 하나 걸까요, 여러분들? 뭔가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뭐 게임해갖고 벌칙으로 한번 대둔산 올라가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가자. 랄프랑 해가지고. 저는 왜 가나요? 가야지. 어. 예? 가야지. 좀 무서워요. 재밌겠다. 대둔산 계단 이름이 뭐라고? 대둔산. 여러분들은 국내에서 가장 무서운 계단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삼성? 대둔산에 있는 삼성 계단. 아 삼선 계단. 대둔산 삼선계단 벌칙방으로 다음에 뭐 하나 뭐 좀 저 해봅시다 여러분들. 예? 대둔산이 어디 있니? 대둔산 어디 있니? 경상도 이런 데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금산군? 충남. 어? 충남이면 그리 멀지 않아. 충남 논산. 아 논산이면 그리 멀지 않지. 어. 다음에 저 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예. 자 이제 뭐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현재 SNS에서 난리난 식당 사장 vs 손님 좌석 배치 다툼.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렸고요. 자 일단 사건의 개요. 이게 사장 잘못인가요? 조그마한 국밥집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서오세요. 몇 분 오셨어요? 아 두 분? 네. 여기 저 2인 테이블에 여기 앉아주세요. 저희 그냥 여기 4인 테이블에 앉으면 안 돼요? 예. 자리 좀 넓게 쓰려고.
아, 거긴 4인석이에요, 손님. 아, 손님 오면 비킬게요. 지금 손님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예약 손님 있나요? 어, 일단 2인석 테이블에 앉아주세요, 손님. 아, 씨, 됐고요. 나갈게요. 이렇게 제 기분을 망치게 하고 손님이 나가버렸습니다. 손님 있던 없던 가게에도 룰이 있는데 기분이 좋지 않네요. 저런 사람 치고 기분 좋게 비켜주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럼 손님 잘못인가요? 2인용이 족 같은 건 테이블이 너무 적잖아요. 음식 두어 개 두세 개 시키면 테이블 넘어가려고 하고 진짜 물잔 올려놓을 자리도 없던데 왜 같은 돈 주고 먹는데 2인은 구석에서 먹듯 눈치 보며 먹어야 됩니까? 나 일단 가게들의 그런 마인드부터 되게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몇 번을 실갱이를 해요. 비켜준다면 너무 죄송해요. 앉아계시다가 혹시 단체 손님 오시면 그때 양해의 부탁을 드리면 되잖아요. 이게 큰일 날 일입니까? 굳이 가서 4인석에 앉겠다는 손님. 우리나라는 너무 손님이 왕이라는 걸 손님들이 내세워요. 글로벌 스탠다드 아닙니다. 그 손님들도 나중엔 장사해야 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손님이 잘못했다고 봐요. 손님이 없는데 2인석을 왜 권한 거죠, 당신? 2인석이든 4인석이든 손님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것이 맞죠. 물론 만석이고 두 자리만 남았다면 이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4인 손님이 오면 비켜드린다고까지 했는데 왜 쫓아내보내셨어요? 글쎄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매장이 작아서 그러신 듯한데 손님들은 사실 당신들 편한데 앉고 싶어 합니다. 거꾸로 사장님이 다른 곳 가셔서 손님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저였다면 일단 넓은 데 앉으려고 하고 여자 손님들 같은 경우는 핸드백도 있고 자리 확보 등을 위해서 4인석을 선호할 텐데 혹시 나중에 많이 손님이 밀리거나 하면 양해를 구하는 것도 차선책일 듯한데 매장 운영은 사장님 본인이 하시는 것이니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예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도 없는데 언제부터 손님 좌석을 사장이 찍어줌? 아니 내 돈 주고 먹는데 자리를 왜 2인이 많이 주문할 수도 있는 거고 의자가 4개일 뿐 2명 앉아도 되잖아요. 손님 기분 나쁜 건 생각 안 하세요? 나 같아도 기분 비위상해서 다른 가게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좋게 비켜주는 사람 못 봤다는 건 순전히 지레짐작이시죠? 사장님의 편견이시죠? 다인원 손님이 오면 비켜주겠다는 손님 말을 그렇게 본인 마음대로 왜곡하면서 손님 이렇게 장사하는 집 치고 맛집 못 봤으니 다른 데 가겠다고 손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요? 야, 이 비유가 좋다. 네 말 잘한다. 복시 뽑아놔. 말 잘하네요. 예. 4인석을 원한 손님은 정상. 가게 룰대로 2인석에 앉으라고 한 주인 정상.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가게를 나간 손님 욕해달라 징징대는 작성자 비정상. 가게 자리 여유로우면 2인에서 4인석 이용합니다. 음식 몇 개 시키면 2인석 줘봐요. 자리 많은데 이 4인석 못 앉게 하는 거 못 봤어요. 기분 잡쳤을걸요. 술집 서빙 알바 하다 보면 사장이 저렇게 시키긴 하더라. 자기네들 동선 편하려고 손님들 자꾸 자리 배치 그지같이 하는 그런 사장들이 좀 있는데 그런 가게는 잘 되기 힘들죠. 구석에 앉건 어디 앉건 편안한 시간, 음식 먹는 시간만큼은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사장의 마인드라고 봐요. 예, 저도 이거 사장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아니 내 가게에 룰이 있고 그런 거 있고 그 글로벌 스탠다드도 아니고 외국 같은 데 가면은 지정해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미리 자리에 앉는 것도 굉장히 실례야. 그건 외국이고 어? 왜 외국 기준에 맞춰야 돼? 손님이 왕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서비스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이고 그거 자체가 자랑이 될 순 없는 거야? 물론 진짜 왕인 줄 알고 갑질하려고 그러고 무슨 어? 자영업자 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러면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손님들은 당연히 블랙 컨슈머겠지만 자영업자라면은 마인드를 저렇게 가져선 안 되죠. 유도리가 있어야지. 돈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응? 손님 없을 때 손님 와주는 게 감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뭐 6인석, 8인석 앉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예약자들만 받는 그런 정말 고급 룸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식사 시간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정말 유도리 없는 장사꾼들이 많아요. 답답하네. 참. 근데 손님이 올 수도 있잖아. 아니 그거 비켜주겠다고 했잖아. 어? 비켜주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장사를 해본 짬바가 있을 거 아니냐. 손님 없는 시간에 두 명이 딱 왔어. 근데 갑자기 손님이 무슨 뭐 대형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어 가자고 가이드가 와가지고 자 여기 다 들어오세요. 자 여기 지금 단체 손님입니다. 미리 얘기하고 하겠지. 가게가 갑자기 꽉 차겠냐? 그럴 일이 일어나겠냐? 안 일어나지. 어? 그래놓고 아 우리 가게 룰에 맞출 수 없어서 나간 손님 어쩔 수 없지. 쿨해야지. 왜 인터넷상에다가 저렇게 어 글 쳐올리고 있냐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지가 진 거야 그거는. 왜 내 말 안 듣지? 손님의 말을 먼저 듣는 게 사장이지. 장사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백종원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백종원 아저씨가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백종원 아저씨도 아마 이런 썰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찬반 날리는 찬반이 많이 있는 이 게시글인데 백종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짜이씨발 할 거예요. 짜이씨발 조바실로 씨발로 와봐요. 이게 맞아요? 바로 욕 나오지 백종원 아저씨도. 어? 씨발 이게 뭐예요? 하지. 예. 오늘의 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좀 소리도 많이 지르고 욕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조금 예, 양념을 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화 종료 누를게요. 앙키 뭐지?